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즉 에어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이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섰는데요.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상용화가 실제 가능한 일일까요? 에어택시 준비 상황을 어느 정도 됐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에어택시랑 드론택시로도 알려진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이죠. UA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UAM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UAM은 헬기처럼 수직으로 치솟아서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기체와 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고 시속 320km로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도심의 이동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모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 우려가 없고 소음이 적고 구조가 단순해 정비와 보수 등도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동안 공상과학 영화 소재로 주로 등장했는데 수년 전부터 UAM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를 확보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어 올해부터는 실제 UAM을 제한된 장소에서 실제 뛰어보는 실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다음 달에 김포와 잠실을 연결하는 UAM 네. 수도권 2단계 실증 노선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 UAM 시대가 정말 임박한 게 아니냐는 반응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UAM의 1단계 실증 사업은 오는 8월 전남 고흥의 바닷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수도권 도심에서 2단계 실증 사업이 이어집니다. 2024년 7월 시작될 2단계 실증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을 다음 달 발표하는데요. UAM을 위한 인프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기체가 뜨고 내리는 터미널, 즉 버티포트입니다. 버티포트가 만들어질 후보지로 김포와 용산, 삼성, 잠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UAM이 다니는 통로도 주목되는데요. 한강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증 사업에서 1단계와 2단계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1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무인기로 진행이 되고 2단계에서는 실제로 유인 조종사가 탑승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UAM이 상용화가 되면 네.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네. 구상한 UAM 로드맵에 맞춰서 기업별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UAM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7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만 무려 40여 곳이 넘는데요. 대부분의 컨소시엄을 보면 기체 자체는 해외에 의존하고 우리는 주로 인프라 쪽이죠. 운항 관제 시스템, 교통관리 시스템, 포트 구축, 플랫폼과 통신 분야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7개 컨소시엄의 면면을 보면요. 우선 대표적으로 현대차 KT팀이 있고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팀, 한화시스템과 SKT 한국공항공사팀,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팀, 제주항공 대우건설팀, 롯데정보통신 등 롯데 계열사 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컨소시엄과 대한항공 컨소시엄만이 한국의 기체 오퍼블을 활용해서 실증 사업에 나서고 나머지 컨소시엄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기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이 대부분 해외에서 검증된 기체를 우선적으로 네. 활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우리 기체가 아닌데 KUAM이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아쉬움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항공 업력이 더 많은 해외 기체를 활용을 하고 우리는 더 자신 있는 거. 그러니까 인프라나 통신 등에 집중을 해서 UAM 시대를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체 인증 기관이 없는 데다 세계적으로 이 기체에 대한 표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걸 먼저 하자 이런 네.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UAM에 대한 아직 월등한 1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KUAM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해외 생태계가 되면은 뭐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품 업체들이 이제 단가에 대해서도 더 높이게 돼요. 국내의 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 고용 창출이니 예, 산업의 기반이 다 국내에 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은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하면서 네, 이와 함께 2025년 상용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UAM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체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예비 사용자의 인식의 전환, 이와 함께 각종 법과 제도 정비 등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UAM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그 기체 기술 표준화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좀 시기상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좀더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자 그 자체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모빌리티 대전환기를 맞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준비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세계적으로 UAM 시장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UAM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이 세계 UAM 시장이 2030년에 3,220억 달러, 204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파리올림픽 전후로 세계 곳곳에서 UAM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초기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2040년경에는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에어택시를 볼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